집안일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앞다투어 집안일을 쟁탈해야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사를 제쳐두고 소위 집안일을 하는 사람, 즉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돌보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이기에 이제껏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멋진 것을 사고 쓰는데 바빠 집안일은 늘 뒷전이었다. 그래서 항상 다 먹지도 못할 음식들로 냉장고가 그득했고 다 입지도 못할 옷들로 옷장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 밖에도 온갖 넘쳐나는 물건들이 방안 가득 흩어졌고 그게 거추장스러워 좀처럼 청소할 엄두를 내지 못해 결국 365일 24시간 거의 뒤죽박죽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방에서 지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나는 필사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기를 썼던 것 같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돈 버는 시간도 돈을 쓸 시간도 확연히 줄어들자 바삐 쫓기던 생활도 물건도 줄어 도려온 집안일이 수월해졌다. 매일 착착 홀가분하게 편한 집안일 하고 매일 착착 풍요로운 생활을 손쉽게 나의 힘으로 이뤄내며 살고 있다. 살아 숨쉬는 시간이 모두 즐거웠다. 즐겁게 산다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거였나?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달은 뒤 나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여하튼 나는 이미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집에 들을 때는 지금의 이 행복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 되었다. 너무 넓은 집이나 너무 많은 물건을 모처럼 손에 넣은 나의 편한 집안일을 힘들게 하는 불행의 원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 집세나 약간의 식비 정도만 벌어도 충분했다.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게만 느껴지던 불안도 이도저도 죄다 갖고 싶던 끝간데 없던 욕망도 남을 부러워하며 초조해하고 우울해하던 것도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라며 포기했던 크나큰 스트레스도 일절 없는 인생이 내게 저절로 굴러왔다.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집안일이 단한 번뿐인 나의 소중한 인생을 구원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의 인생을 구원했으니 다른 사람의 인생도 구원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풍요로운 생활을조차 더 멋진 옷을 입고 싶다거나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을 부풀려온 결과 집안은 늘 먹다 남은 음식과 입지도 못할 옷으로 흘러넘쳤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수납하기 위해 집은 점점 커졌다. 당연히 요리도 청소도 한층 더 힘들어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편하게 하려고 도구를 사고 그 도구를 써서 어떻게든 해보려다 보니 물건이 늘어갔다. 우리 집은 어느 사이엔가 나의 자유가 듣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한 악마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결국 내가 정리해야 했던 것은 정돈하지 못한 물건들이 아니라 나의 비대해진 욕망이었다. 집안일로 쩔쩔매는 이유는 순전히 나의 집안일 처리 능력이 모자란 데 있다고만 여겨서 내내 자신을 탓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만으로도 살아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저주는 내 힘으로 깨끗이 풀었다. 집안일은 가장 확실한 자기 투자. 집안일을 잘한다는 건 한마디로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매일 건강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잘 정돈된 방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말쑥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하다. 돈이 있든 없든 행복을 제 손으로 간단히 획득할 수 있기에 행복하다. 집안일을 잘한다는 건 가장 확실한 자기 투자이고 특별할 게 없어도 제대로 살아갈 궁극의 안전망이다. 요리와 빨래, 청소는 기껏해야 40분이면 끝난다. 그것이 몸에 익으면 평생 안도와 행복이 보장된다. 집안일이 편해진다는 건 생활이 단출해지는 것으로 욕한데 매일이 캠핑 같다. 그러면 보통 괜히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도 나오지 않는다. 물건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친절하게 사는 것이기도 하다. 건조한 살림은 사실 궁극의 노후 대책이기도 하다. 물건 정리가 답이다. 자신의 뒤치덕거리는 자신이 하는 게 기본이다. 물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간소한 집안일 생활의 핵심은 물건 정리로 시작해 물건 정리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물건 정리다. 50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수납에 목숨 건 내가 수납 제로의 원룸으로 이사해야만 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남기는 것의 기준은 설렘도 사용하는 것도 아닌 그게 없으면 죽어 였다. 인생이 정리되면 방이 정리된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놀랄 정도로 조금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충분한 기분이다. 그것은 내가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간소한 집안일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불필요한 것의 정리다. 이것에 성공하면 그것만으로 대부분의 집안일이 사라진다. 정리만 끝내면 이유는 편하다. 즉각적으로 집안일이 사라진다. 불필요한 것을 단번에 완벽하게 버린다. 나는 정말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온갖 물건을 갖춘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생활로 전환한 것은 패배도 추락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생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어찌 보면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버리고 버리고 버린다. 행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손에 넣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린 것은 내 안에 있는 행복해지는 힘을 발견하는 행위였다. 청소도구를 없애고 옷을 처분하고 조리도구나 조미를 포기함으로써 지금의 생활을 얻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무소유의 멋을 즐기고 별것 없지만 맛있는 것을 먹는 힘. 결국은 별것 없지만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생활하는 힘이 이미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영원한 안심이다. 곤도 마리에 씨의 말처럼 방 정리라는 것은 서둘러 끝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정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인생은 정리한 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기다운 인생을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선은 쓸데없는 물건을 버려보자. 물건이 가져올지 모르는 가능성을 버림으로써 자기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온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다. 적어도 나는 정리를 통해 내 인생을 망설임 없이 걸어나갈 수 있었다. 짐을 줄이고 홀가분하게 걸어간다. 물건은 유한하지만 자신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누구나 곧장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정도의 나이가 되면 곧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언제인지는 자신의 몸에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를 위해서는 평소에 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사실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아닌데도 젊은 시절 먹어왔듯이 진수성찬을 먹지 않으면 진 것 같다. 그것은 어쩌면 스스로 자신에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고용량의 수액을 놓고 죽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와 같지 않을까?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 필사적으로 자신은 그런 한심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매일 닳도록 애쓴다. 인생은 노력해야 하는 영원한 게임처럼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아무리 밝게 빛나는 사람이든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누구든 마지막의 마지막은 그저 살아있기만 한 존재가 되어간다. 내게는 집안일이 있다. 나는 그저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일, 고마운 일을 떠올릴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늘 작은 냄비로 밥을 짓는 것. 남은 감자와 건조 미역으로
된장국을 만드는 것. 누구든 숨쉬는 한 생활해야만 하고 집안일, 즉 요리, 세탁, 청소는 어쨌든 죽는 순간까지 자신 혹은 타인이 해야만 한다. 나는 그 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하나 즐거운 일로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누가 뭐라든 그것에서 덜 나위 없는 보람을 느끼고 즐겁다고 생각한다. 나의 즐거움의 근원은 내가 살아있는 한 사라질 일이 없다. 결국 나는 앞으로 나이를 먹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져도 언제든 그저 살아있기만 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 간소한 집안일에 눈뜬 내가 배운 최대 장점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무력하지 않다. 나는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내 행복이다. 인생을 감당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 행복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결국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돌보는 범위에서 간소한 집안일을 해내는 범위에서 살아가면 좋겠다. 집안일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집안일에 구원받은 이 인생을 죽을 때까지 활기차게 살아갈 생각이다. 집안일 하러 가자. 폭탄머리 미니멀리스트로 유명한 이나가키 에미코 저자의 살림지옥 해방일지라는 책이었어요. 감사하게도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저한테는 PDF를 보내주시고 구독자님들께 책 두 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책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저도 혼자 살고 여자도 혼자 사니까 뭐랄까요? 뭔가 할 법한 고민들? 그런 걸 먼저 인생 선배가 해놓고 정리를 한 내용이라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사실 혼자 살지 않더라도 누구나 나이 먹고 나중에 이제 힘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럴 때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일은 솔직히 일하는 매 순간에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좀 약간 그건 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즐거움이 있는 일이라고 해도 한 1%? 최소 그 정도는 싫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점점 커지면 이제 퇴사를 하거나 아예 그냥 은퇴해버리는 저자도 되게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집도 계속 키워나가고 아주 예전에 고전평론가 고미숙님이 강연하시는 걸 공짜로 볼 기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딱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집 계속 키우고 뭔가 집에 잔뜩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걸 사용할 시간은 없어서 집에 잘안 붙어 있고 그렇게 되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 저자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도 계속 엉망이 돼가고 약간 신제품 새로운 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면 또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르게 또 다른 걸또 추가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 끝도 없는 거죠. 저자는 아무래도 그런 걸 기억을 하니까 뭔가 물건을 더안 들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침대가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브이로그 찍은 거 보셨죠? 그러니까 맨바닥에서 자는 거. 아직도 그렇게 자는데 솔직히 가끔 등이 아파요. 전좀 높은 침대 좋아해서 그러니까 되게 높은, 그러니까 넓진 않아도 좀 1인용 그런 침대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걸 사는 순간, 웬만해서는 제가 이사 나가기 전까지 거기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내가 진짜 원하나? 그 침대가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자의 기분을 알것 같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기분도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리고 뭔가 좀, 뭐 일부러 있어 보이려고 집안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죠. 집안일은 뭔가 어른의 일 같단 말이에요. 뭐 얼룩을 지우는 방법이라든지 하다못해 저는 예전에 친구한테 속옷을 개는 법을 저희 집 놀러 왔을 때 알려주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개다가 다시 또 그냥 박스에다 다 넣는 양말만 짝에 맞추는 편인데 그런 정리를 잘하는 친구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자가 한 말처럼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믿음직스럽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같고 최소한 자기 1인분의 몫은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뭘 시켜도 일을 잘하고 아니면 집안일에 요리도 포함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그렇겠죠? 뭔가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 요리를 하면서 치우면서 하는 거, 뭔가 능숙한 사람의 그 프로세스 같은 게 있잖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래서 되게 쉽게 뚝딱뚝딱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잘했고 뭔가 군더더기가 없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인생 어느 분야에서든 해본 사람은 또 다른 걸할때그 효율성 이런 걸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챕터들의 공감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왜냐면 제가 음악 공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음악 공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밴드나 이런 가수들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20년, 30년 전 데뷔했던.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아직 그 예전의 영상? 그런 모습 그대로인데, 공연에 제가 너무 늦게 간 거죠. 약간 10대나 이럴 때 좋아하던 사람들을 지금 보면, 진짜로, 특히 가까이서 보는 공연? 이런 거에서 볼때더 느껴지는데요. 세월이 진짜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연을 봐서 너무 좋고, 내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람들인데, 그 나이 먹음? 세월? 이런 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무 멋진 공연이었고, 그런데, 그냥 세월이라는 게 진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뭐랄까요, 되게 좀 무서움 이런 거를 느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나는 뭔가 크게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 그냥, 뭐지?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다,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자의 책을 읽으니까 또다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할수 있는 거, 내 목, 1인분 확실하게 하고, 고양이 돌보고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더 원하는 거. 뭔가를 이루고 나면 다음 걸막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영원히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발전은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은 그만큼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트콤 사인펠드도 엄청 인기가 많을 때 종영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나왔던 거라 저는 한참 있다고 봤는데 뭐더 질질 끌고 인기가 이제 진짜 떨어져 나갈 때 관둘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리 사인펠드는 인기가 최정상에 있을 때 끝내기로 마음먹었대요. 더 욕심부리지 않은 거죠. 뭔가 떨어지는 거를 눈으로 보기보다 그냥 그 후회를 모르게 내가 지금 종료를 하고 내가 만약에 더 했을 때, 더 시트콤을 지속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는 그냥 모르는 일로 남겨둔 거죠. 내가 선택한 행복. 그걸 지키는 걸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와, 되게 맞는 말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어서 종영이 되면 약간 좀 끌려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탑을 찍었던 거라고 해도. 근데 내가 선택을 해서 내려오면 사람들 원망은 사겠죠. 왜더안 하냐. 더 보고 싶다. 근데 내가 나의 기분? 나를 위해서는 내가 원할 때 관두는 거.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뭐랄까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고 싶은지 그런 걸 정해놓는 거.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이런 거보다는 난딱이 정도가 좋아. 내가 행복한 지점을 아는 거. 그 시작을 집안일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뭔가 좀 기분이 처지고 그런데 녹음 끝내고 나면 주방 정리를 하고 거실도 정리하고 오늘은 좀 빨리 쉬려고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